국민 개헌인가 홍준표 개헌인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께 드리는 공개서. 원래 6.13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 투표를 하겠다는 것은 지난 대선 때 모든 유력 후보가 한 공약이었습니다. 물론 홍준표 대표께서도 자유한국당 예선 후보로서 공약을 하셨지요. 단 한편 국회는 헌법 개정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지난 1년간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가며 개헌 논의를 지속해왔습니다. 자유한국당 소속 이주영 의원이 위원장인 개헌 특위는 올해 지방선거 때 개헌 목표로 로드맵에 따라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11월부터 홍 대표께서 느닷없이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해서 안 된다고 발언하면서 문제가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대표께서 지난 대선 때 국민 앞에 한 약속을 파기하면서 든 이유는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선거 곁다리로 개헌 국민투표를 하면 안 된다. 개헌 논의가 충분히 되지 못했다는 이유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작년 대선 때는 그런 말씀 안 하셨다가 왜 이제 와서 곁다리 투표를 하십니까? 그리고 지방선거 때 함께 동시 투표하는 것이 개헌 투표율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개헌 논의는 이미 18, 19대 국회에서부터 충분히 이루어져왔고 20대에서는 개헌특위에서 지난 1년간 집중 논의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헌특위 자문위원회 개헌안은 저도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이미 제출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정치권의 합의와 결단에 의한 선택의 문제만 남아있습니다. 따라서 홍 대표께서 지방선거 때 개헌특위를 하지 않으려는 것은 결국 지방선거에 불리하다는 당리 방략적 판단 때문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습니다. 실제 정치권과 언론에서는 대체로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에서 정권 심판을 해야 할 지방선거에 개헌 투표를 동시에 하면 희석된다고 말하는 것도 결국 같은 맥락이 아니겠습니까? 국가 100년 대계를 짜는 개헌은 결코 정략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집권 여당을 포함해서 어떤 정당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개헌 분야 중 특히 지방국권 개헌은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법령에 묶인 지방자치를 살리기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 할 국가의제입니다. 당리 방향으로 이러한 절박한 국가의제를 무산시키는 역사적 과오를 범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홍 대표께서 약속을 빼는 반을 하자 귀당의 정종섭 의원은 개헌 없이는 지방국권을 이룰 수 없다는 주장은 완벽한 거짓말이다. 실질적 지방국권을 위해서는 반드시 개헌이 필요한 것은 호도한다는 등 지방권 개헌의 필요성을 정면 부정하는 발언을 하였고 귀당 초선 의원도 이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학자로서 정종섭 의원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 참을 수 없습니다. 인터뷰가 복합 아슬하고 있고 홍준표 대표의 그 견해에 따르는 그시라고 저는 판단해서 애초에는 제가 정종섭 의원께 공개서한을 뭘 받다가 그 보다 큰 원인인 홍준표 대표께 오늘 공개서한을 보내게 됩니다. 지난 17년간 지방국권을 해왔고 최근 5년간 지방국권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한 저로서는 정 의원 등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종섭 의원께 지방국 개헌 문제에 관한 공개 토론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귀당의 밀러치 국회의원들이 특위 활동 과정에서 지방권권에 소극적이고 심지어 반국권적이까지 하다는 것을 제가 자문위원 활동을 통해서 알게 되었지만 이렇게 극단적 주장을 할 줄은 몰랐습니다. 홍 대표께서 최근 지역 언론에 지방권 개헌이 필요하고 원래 연말까지 하겠다고 하셨지만 과연 그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정략적 판단에 따라 지난 대선 때 약속을 깼었기에 그때 가서 또 정세가 불리하면 덤벙하러 가시지 않을까 우려되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더욱이 이번에 홍 대표께서 약속을 깼었기 때문에 저는 이걸 더 우려합니다. 다음번에는 지금 지방국권 개헌 개헌의 뜻을 강력히 주장하는 대통령이나 집권 여당이 혹시 정략적 판단에 따라서 약속을 깨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개헌이 정치권의 당리당량을 휘말려 완전히 무산될 공산이 크기 때문입니다. 무려 3월에는 때가 있는 법입니다. 원래 6.13 지방선거가 개헌, 특히 지방권 개헌의 고도 타결한 것에 대해 그동안 정치권, 자치단체, 시민단체, 정치평론가,
국민 대다수가 어긴 절차를 보여왔습니다. 최근에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 60-70%가 올 지방선거 때 개헌 투표를 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더구나 지방군 개헌에 대해서는 귀당의 자치단체장, 지방의 의원을 포함해서 모든 자치단체 종사자들이 한 목소리로 올 지방선거가 골든타임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런데 홍 대표님의 약속 파기 발언으로 개헌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정부 형태 관련 개헌은 만약 합의가 안 된다면 다음 주에 하더라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방군 개헌은 한시가 급합니다. 이번 지방선거 때 시기를 놓치면 언제 기회가 있을지 모릅니다. 지방이 소멸하고 대한민국이 쇠퇴한 이후 지방군 개헌을 한다면 소일고 외양간 고치는 계기 아닐까요? 높은 수준의 지방군 개헌에 즉시 착수해야 그 효과로 프랑스가 그랬던 것처럼 지방 소멸을 막고 대한민국의 쇠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최근 자유한국당에서는 국민 개헌이냐 문재인 개헌이냐는 프레임을 설정하고 개헌을 정략화시키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이것은 진실을 호도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다수 국민이 찬성하고 정치권이 합의한 바 있고 또한 지난 대선 때 홍 대표님을 비롯한 모든 유력 후보가 공약한 바 있는 올 지방선거 동시 개헌 국민투표야말로 바로 국민 개헌이 아니겠습니까? 귀당에서 지체하는 문재인 개헌이라 하는 것이 국회가 이런 국민 개헌을 하지 않을 때 대통령이 발의하는 개헌으로 한다면 그것은 홍 대표의 개헌 제동으로 국민의 뜻에 비추한 국회 주도 개헌이 무산될 경우 다른 사태인데 그렇다면 결국 홍 대표님 스스로가 문재인 개헌을 자처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이런 점에서 저는 현재의 정국은 국민 개헌 대 문재인 개헌이 아니라 국민 개헌 대 홍준표 개헌, 즉 홍준표 반개헌이라의 계기라 생각합니다. 여기서 홍준표 개헌은 유감스럽게도 국민 개헌에 반하는 개헌, 반개헌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홍준표 대표께서는 참으로 국민 개헌을 원하신다면 약속 파기 의사를 번복하고 지방선거 때 동시 개헌 국민투표를 당론으로 채택하여 지난 발언을 사과하고 국민 앞에 새로이 약속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를 중에 여야 대표들이 2월 말까지 개헌안 확정을 합의하여 원래 예정대로 국민 대다수가 바라는 대로 올 지방선거 때 국회가 발의한 개헌안을 반드시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홍준표 대표님께서 진정 국가 지도자라면 자기 정당 이익보다 국익을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을 살리고 나를 살리고 오랜 기간 지방군 운동을 해온 제 충정을 해내시어 제 이러한 공개 사안에 부디 답장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제가 제기한 개헌 문제에 대해서 언제 어디서든 홍 대표님과 공개 토론, 끝장 토론을 각오하게 했습니다. 이것을 제안드립니다. 2018년 1월 4일 김현기 경북대 교수, 감사합니다.